1회 스티브 강 부회장님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일주일 네, 동안 한 주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바쁘셨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Safe at Home 막 하고 막 그랬을 때만 해도 일주일이 너무 안 가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게 또 적응이 되니까 이게 벌써 또 네.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스티브 강 부회장님도 나 오늘 라디오 서울 가는데 너무 빨리 온 것 같죠, 일주일이. 네. 네, 너무 빨리 와서요. 어저께 리마인드 안 해주셨으면 깜빡했을 뻔했어요. 네, 네. 저도 오늘 딱 처음 뵀는데 네. 잠깐만 며칠 한 이틀 그러니까요. 전에 뵌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생각.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또. 네, 또 네. 그만큼 이제 뉴노멀 한 이런 어떤 새로운 일상에 많이들 적응도 하고 하시지만. 또 저희들이 일주일 또 정리할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럼요. 네. 네. 한인회도 많이 바빴죠. 엄청 많이 바빴고요. 네. 네. 또 워낙 또 여러 이제 룰 같은 게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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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오늘 문을 닫으셨다고요, 한인회가? 네. 네. 사실 비상사태 선포 이후로 워낙 지금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 네. 한인회는 이제 주 6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9 네. to 5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스태프나 또 특히 봉사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아, 그러면 지치시죠.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해주세요. 요번 주 들어서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어포인트 잡아서 이제 도움을 드리면 친절하시고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근데 요번 주에 좀 저희 스태프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험한 말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제가 이제 안 봐도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방송국에도 전화 오셔갖고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상식선에서 벗어나시는 그런 대화 톤들이 있으세요. 예. 아니 내가 무슨 정부에 돈 받는 사람도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비슷하셨던 그런 경험들이신 것 같네요. 느낌상.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실업수당이나 여러 가지 론이 해당이 안 돼서 이제 리젝트가 당했을 때 좀 저희 스태프한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사실 네. 뭔가 풀 수 있는 대상이 되신 거네요. 뭔가 좀 풀어야 되고 이게 영어로 욕받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영어로 어디다 해댈 수도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셨는데 그래도 또 그런 걸 다 감수하시고 또 일주일 보내셨는데 오늘 하루 네. 정신적인 휴식 좀 취하자라는 거군요. 네. 한마디로. 네. 네. 그래서 네. 뭐 전화 외에는 다른 서비스는 오늘 노라점 회장님께서 하루 그냥 쉬라고. 아니 이 정도면요. 네. 좀 무슨 느낌인지 아는 게 그 내부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네. 이 앞으로 정말 긴 마라톤 그리고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저희 네. 못해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아니 우리한테 왜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하루 쉽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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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서비스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예. 재충전하는 시간. 재충전하는 시간. 네. 네. 아,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함께 좀 생각해 주셔야겠네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니,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한 분하고 네. 전화 잡고 저희도 얘기하면 한 2, 30분 얘기했는데 아니. 똑같은 얘기 또 해드리고 또 해드려도 계속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고. 저희도 가끔 이영돈 씨가 거의 잠시 그 상담실을 운영하세요. 저희 방송국. 한 30분 정도 막 이렇게 계속 예, 얘기를 하시면. 어르신들이 화도 내시고 또 네, 대체적으로 푸념도 하시고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 도움 잘 받으셨고 고마워하시고 네, 네. 하시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피로감이 쌓이셨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제 좀 재충전이 필요하셨을 거고 오늘 그래서 한인회는 예, 문을 닫았으니까 한인회로 직접 찾아가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오픈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오픈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인내를 갖고 기다려도 주시고 차분히 상식선에서 서로 대화 나누는 것도 여기는 왜냐하면 다 자원봉사자들이 네. 또 해주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꼭 그런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이번 주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돈 받았어? 맞아요.
1200불 왔어? 네. 그 왔어 안 왔어가 극명하게 갈리는 한 주였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도 못 받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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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받은 사람은 뭐 저소득층이고 안 받은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그래 뭐 막 이러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고 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사실 이번 주 저에게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왜 뭐 옆에 분들은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냐. 나는 네. 충분히 그 해당이 되는데. 아니 근데요. 아~ 네. 가족 중에서도 세 사람이 같이 보고를 했는데 한 사람은 받고 두 사람은 아직 못 받았다 이런 것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자녀분들의 돈이 입금이 안 되는 그런 맞아요. 또 오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IRS에서 이제 제공한 타임라인은요. 네. Direct Deposit Information이 기존에 인풋트가 돼 있던 분들 플러스 인컴이 낮은 분들 순서로 차곡차곡 올라가서 뭐 7만 5천 불 또한 커플로 파일 하셨으면 15만 불 이런 분들이 나중에 오고 그리고 Direct Deposit이 아닌 페이퍼 체크로 이런 뭐 tax refund나 이런 IRS에서 제공하는 benefit을 받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훨씬 더 늦게 나중에. 나옵니다. 네. 그 나중에가 얼마나 나중에냐 했는데 6, 7, 8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9월까지 6월, 7월, 8월, 9월까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4월달 중순에 너무 조급하셔갖고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은요. 네. 네. 그 non-resident alien은 받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서류 미비잖아 그렇죠. 이런 분들은 네. 안 되고요. 또 adult dependent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뭐 성인 자녀분들 이런 분들도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클리어하게 가이드라인이 컨펌이 되었는데요. SSA나 또 SSI 받으시는 분들 또, 자동 납부가 되고요. 뭐 세금 보고를 추가 또는 이런 뭐 non-filer 이런 툴을 사용 안 하셔도 그냥 자동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게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SSA, SSI 양쪽 다 자동으로 돈이 지급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네. 세금 보고 네. 필요 없으신 거죠. 예, 이게 네. 그동안엔 뭐 해야 된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period 종지부 찍은 거죠. 네,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조금 늦어는 지실 것 같죠. 아무래도 늦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맞는다 안 받는 빨리 조금, 이거 네.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측은 하고 계신데 어쨌든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 가지의 이제 IRS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두 가지 새로운 이제 포털이 오픈이 됐는데, 네, 네. 네. 하나는 이제 non-filer 그래서 네. 기존에 인컴이 너무 작으셔서 아니면 적으셔서 그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파일을 못 하신 분들은 이 non-filer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파일을 네.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분들은 그럼 나는 2019년도 텍스를 안 했으면 뭐 CPA나 뭐 이런 뭐 터보 텍스 이런 거 말고 그냥 여기다 인풋하면 되나요? 하면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죠. 이 non-filer 사용하시는 분들은 gross income이 12,200불 개인으로 하실 때는 또한 커플로 파일 하실 때는 24,400불 이하인 분들 그러니까 저소득 위주로 기존에 텍스 파일을 안 해도 되는 분들에게 이제 시스템이 오픈이 됐습니다. 네. 네, 네. 노숙자도 그렇죠. 해당이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은 인컴이 없어도 이 non-filer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풋을 해주시면요. IRS에서도 이 1200불 연방지원금이 제공이 됩니다. 네. 네. 그 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아실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네. 다 뭐 영어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인데 non-filer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오픈한 이제 Get My Payment. 아직 문제가 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네. 문제가 심각해요. 네. 뭘 알려주겠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기존에 2019년, 2018년도 텍스를 내셨으면 연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물론 인컴 레벨에 따라서요. 그러면 이거 뭐 페이먼트 스타터스 또한 Direct Deposit으로 아니고 나는 페이퍼 체크로 받는데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네. Get My Payment으로 들어가서 은행 어카운트 정보를 네. 인풋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요번 주에 오픈하다 보니까 또 IRS에서 이것을 오픈하려고 사실은 월요일 날 발표했다가 네. 늦어져서
추후에 발표가 됐는데 오픈이 됐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아서 접속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에러 메시지가 계속 되신다고 네. 하고요. 이영도 씨는 계속 며칠째 들어가시다 또 결국은 못 들어가셨죠. 저는 payment stereos not available. 좀 무서워요. 모르겠다. 돈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나 못 네. 받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도 안 되네요, 아직. 예. 또 어떤 분은 이제 퀄리파이 됐으니까 기다려라 뭐 이런 메시지가 또 뜬다고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정도면 정상화 될 줄 알았는데 다음 주쯤에 저는 마음 편하게 한 번 더 들어가 보려고요. 네. 네. Get my payment. 저도 에러 메시지가 떠서 저도 이제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려고. 저는 처음에 발표될 때 트래킹 서비스라 그래서 며칠 날 입금 예정 뭐 이렇게 네, 딱 뜰 줄 알았어요. 했거든요. 네. 며칠 날 책으로 입금 예정. 예. 내지는 뭐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예정.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리기 싫으면 여기다가 본인 어카운트 넣어 뭐 이런 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 페이지는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Not available 그런 네. 툴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빨리 업그레이드가 네. 되겠죠 뭐.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런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려면 네. 이메일 애드레스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인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큰 저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메일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아 그러기도 하고요. 어르신들. 네. 네. 이메일이 있으시긴 한데 패스워드를 까먹으신 거죠. 네. 안 쓰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또 그쵸. 곤란을 그러한 그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혹시 이메일이 없으시다면 오늘 뭐 여러 가지 툴 무료 이메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뭐 Gmail부터 야후 많습니다. 네, 핫메일, Gmail 뭐 근데 Gmail들 많이 Gmail이 그래도 그렇죠. 네. 그 Gmail 하나 갖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구글과 네. 관련된 서비스를 우리가 전화기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통합 계정이니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미리 오픈해 주시면. 그리고 네. 어르신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이메일 만드시고 나면은 패스워드하고 이메일 꼭 적어주세요. 메모 네, 맞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주시던가 해서 네. 네, 기억하시라는 거. 다니킴님이 체크받는 사람도 수입 순서대로 오는지요. 그렇죠? 일단 네 그렇게 발표는 됐는데요. 네. 지금 디렉트 디파짓도 다 핸들을 못해서 아마 체크로 받으시는 분들은 뭐 8월 9월까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수자니님이 언젠가 오는 겁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기다려야겠지요. 옵니다. 네. 네, 올 겁니다. 네. 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네. 받으실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은 100% 다 지불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네, 이게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약간 이런 이슈거든요. 네. 네. 자, 그게 이제 Get My Payment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저희가 SBA 쪽으로 좀 살짝 총정리 해드려야죠. 네, 사실 SBA에서 많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손실 재난 대출이라는 이 비상 대출 론을 어플라이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어제로부터 이게 올스탑이 됐습니다. 네, 네. 완전 이제 중단 다. 끝났다는 거죠. 소진된 건가요? 그렇죠. 예. 사실 어마어마한 그 버짓이 그 저거 엘로케이션이 되었고 사실 SBA에서는 3,490억 불이라는 예산금이 네. 이 디자스터 론에 그 엘로케이션이 됐는데 지난 2주 동안에 3,000억 불이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또 통과가 되고 네. 또 하기 때문에 SBA에서는 어제 오후에 이 애플리케이션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저 보통 EIDL이라 부르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Economic Injury 네. Disaster Loan. 사실 처음에는 워낙 큰 버짓이 지금 SBA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12월 달까지 오픈을 네. 해두고 아무 때나 뭐 급하게 네. 하지 말고 지금 웹사이트가 계속 셧다운 되니까 네. 뭐 나중에 어플라이 해주세요라고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상 이것도 네 올스탑입니다. 기다렸던 분들에게 기회조차 없는 거네요. 평가받을 기회조차. 네. 네 현재로서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직 저는 어프루브가 안 됐고 어플라인 했는데 팬딩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합니다. 기존에 너무 많은 분들이 어플라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다 프로세싱이 되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 좀 늦게 하셨던 분들은 이제 돈이 이제 다 이제 소진되어서 그 리젝트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조금 더 이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sba.gov로 들어가셔도요. 네. 그 애플리케이션의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어요. 뭐 그렇죠. 하는데 그 서밋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의 그 링크가 사라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디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추후에 지금 DC에서는 워싱턴 DC에서는 의원들께서 이제 논의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컨 라운드가 아마 준비될 것 같은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또 뭐 그냥 뭐 대통령이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그렇죠. 서로 각 당의 어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논리가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거 보고 나오지 않을까 거죠. 생각이 네. 되네요. 네. 어쨌든 뭐 추가 경제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그래도 미리미리 좀 준비는 해놓으시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아니, 서류들이나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맞아요. 그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지만 네. 또 2차 때는 바로 또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EIDL하고 그러니까 이제 SBA 경기 뭐 부양 또 융자 하고 PPP하고는 이게 또 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른 거죠? 네네네. 아, 네네네. 네, 둘 다 이제 다 소진이 되었는데요. 아, PPP도 네, PPP도요.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페이첵 프로텍션. 네. 네,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SBA에서 하는 EIDL 론도 다 끝났고요. 네, 하지만 이 두 프로덕트는 다르고요. 네, 하나 했다고 네, 해서 그렇죠. 뭐 PPP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둘 다 어플라이가 가능합니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많은 헤드라인이 나왔지만 사실 뭐 페이첵 프로텍션,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 이제 SBA 론은 이제 다시 갚으셔야 되고요. 그냥 그거는 진짜 빌리는 거죠. 그렇죠. 네네. 물론 낮은 이자율이 있지만 빌리는 시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하지만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은 이제 뭐 페이론이나 이런 것에 사용이 되면 네. 이제 탕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도 총 예산이 이제 3,490억 불이 이제 알로케이시 되어 있었는데 사실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3,490억 불이면은 이게 저 빌리언대죠. 네, 와, 네, 네. 349 빌리언 달러. 엄청난 돈인데 네. 다 소진됐다고요? 네. 와. 사실 이게 오픈한지 한 2주 됐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저 언제 금요일 날 오픈했는데 3월 27일 날 오픈했던가요? 이게 거의 3월 예, 말이었던 그렇죠, 3월 27...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쯤 오픈한 네. 걸로 네. 제가 네, 기억을 금요일 하는데. 금요일 날 오픈해서. 네, 네. 근데 지금 오피셜리 이렇게 소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실상 금요일 날 오픈해서 대부분의 은행은 너무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주인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인터널은 닫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피셜리 이제 프로세싱을 이제 이번 주에 다 끝났지만 사실상 오래전에 끝이 나서 뭐 좀 사이즈가 큰 스몰 비즈니스에게 분들은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어플라이를 하셨지만 특히 뭐 식당이나 굉장히 이제 소규모 5명 뭐 10명 네. 이 정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네. 사실 서류를 준비하다가 이 오픈 윈도우를 미스를 하셔서 네. 이제 베네핏을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 쫓다가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쨌든. 네. 네. 지금 잠깐 유튜브 채에 질문 오셨는데요. 한인에도 예약을 하고 찾아가야 하는 건지. 네, 한인에도 코로나 때문에 전화 또는 예약을 하시면요. 저희가 직접 상담원이랑 원투원 미팅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예약 전화번호 하나만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인에는 323-732-0700입니다. 네. 0700. 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네. 어포인먼트도 저희 다음 주에는 뭐 베가스에서도 오시고요. 뉴멕시코에서도 오시고요. 답답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쪽 네. 지역의 한인사회가 크지 않아서 이러한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없다고 하셔서 네네. 진짜 먼 타주에서도 오십니다. 그러시군요. 뭐 전화는 뭐 플로리다, 뭐 텍사스 진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시면. 네, 네. 아니 저 베가스에서 아는 지인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 답답한데 그러니까 담당 회계사들도 전혀 그 인폼이 정확하지가 맞습니다. 않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네. 다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또 유튜브 라이브 채에 PPP에 네. 대한 질문이 들어온 거를 잠깐
좀 네. 전해드려야겠는데요. 네, BJ전님이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만일 PPP 받아서 75% 이상을 급여 유틸리티로 쓰면은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만일 75% 이하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시 갚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론으로 뭐 65%만 썼다. 네, 그럴 경우 그게 이제 다 갚고 이런 것보다는 퍼센테이지대로 그걸 이제 계산이 되겠죠. 아. 그래서 PPP 어플라이 하셨으면요. 네네. 거기에 이렇게 그 버젯 라인 아이템에 그런 것을 다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서 올리거든요. 네. 얼만큼 뭐 페이롤이나 유틸리티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대로 안 쓰시면요. 추후에 이게 또 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시 또 갚으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그 교회도 PPP 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정말 세밀하게 읽었었는데요. 네. 그런 조언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대기업들은 모르겠지만 교회나 이런 좀 그냥 일반 자영업자들이 PPP를 받았을 때는 어카운트를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PPP에서 받은 돈은 딱 이 어카운트에 있고 이 어카운트에서 나간 돈이 급여로 이렇게 나간 거, 그다음에 유틸리티로 나간 걸 정확히 보여줘야지만 나중에 예, 그렇죠. 좀 문제가 없다라는 그 내용을 굉장히 그 또 강조를 좀 했던 게 있으니까 조금 네,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뭐 10만 불 받았다고 해서 그걸 급하다고 렌트비로 다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그걸 페이롤이 대부분이어 됩니다. 네. 예, 직원을 킵하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준 거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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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에 이제 레이업 하셨으면 그 직원들을 다시 불러야 하이어 해야 되는 거죠. 하이어 하셔서 네. 그분들의 이제 페이로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 이제 받자마자 8주를 얘기했는데 네. 첫 번째 주에 돈이 덜 나간 거는 괜찮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막 다시 불러드렸기 때문에 불러드리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일을 해야 네, 일을 해야 돈을 주는 거니까. 예. 네, 그때 그 돈 구조는 말고 사람 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그쵸. PPP가 네 맞습니다. 네네. 사람 숫자대로 또 여러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특히 이제 EIDL은 첫 이제 어드밴스 만불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직원당 1,000불씩 직원당 1,000불 그거는 안 신청하신 분이 없으세요. 주변에 공짜 돈이라 그래갖고 근데 그 돈이 공짜 돈입니까? 그걸 받으시면요. 업투 네. 만불은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공짜는 그렇군요. 맞는데요. 네. 공짜였네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은 안 되고요. 전부 다 만불 그쵸. 받는다고 그때 네. 오해가 심했었어요. 그렇죠. 네. 직원당 1,000불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SBA 이제 재난 그 대출이 이제 오픈이 되었을 때는 초창기에는 사실 그 만불 조항이 없었어요. 없었죠.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워낙 사태가 급하고 이제 론 어마운트가 뭐 프로세싱 타임이 30일에서 40일 오래 걸리다 오래 보니까 이제 여러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제 렌트나 이런 것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캐시플로우가 없어서 그래서 SBA에서 그 어드밴스 만불을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오픈을 했는데 이게 약간 뭐 물론 프리머니지만 3일 안에 준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죠. 오픈할 때 그렇죠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29일날 밤에 오픈했어요 그거 네. 그래서 네. 30, 31일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지금 벌써 2주가 넘게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 한 네. 스몰 비즈니스 오너 하시는 분은 그 EIDL이 처음에 오픈한 날 어플라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불 조항이 없었을 때 어플라이 했는데 네네. 이번 주에 그 만불이 어플로 났다고. 이분은 이제 직원 숫자가 그만큼 해당이 되니까요. 와, 또 오신 분들이 있으시군요. 네,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1,000불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벌써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굉장히 이제 숫자는 적지만 네, 그러니까 네. 모든 분들이 다 만불을 받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또 해당이 안 그거에 리젝트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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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무조건 나는 만불.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도 지금은 없습니다. 네, 네. 소진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네. 사실 지금 약간 이슈가 되는 게 네. 그 각 50주마다 이 그 어마어마한 이 그 버짓이
3,400억 불이라는 버짓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각 주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가장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이 캘리포니아로 올 줄 알았는데 저희 최근에 이제 분석된 결과를 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뭐 21 빌리언이 지금 어프루브가 됐고요. 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사실 22 빌리언 거의 1 빌리언 달러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공평하다는 소리가 많은데 네. 아마 이것은 뭐지? 이제 네. 정치적인 이유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고 텍사스가 공화당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진보 말 엄청 안 듣는 네. 그런 스테이시고 그래서 연방에서 볼 때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연방 의원들이 지금 컴플레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우리 인구 수가 많으니까 우리 하원 의원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밀어붙여야 되는데. 밀어붙자. 그래서 만약에 세컨 라운드가 뭐 다음 달 또는 네. 6월 달에 네. 기회가 생긴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원들이 이제 픽스를 해서 조금 더 공평한 시스템으로 지금 네.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쭉 돈 돌고 이런 거 보니까 미국도요. 그냥 뭐 사람 사는 나라예요. 그래갖고 빽 있고 돈 있고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또 긴급 재난 융자 같은 것들도 가는 곳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느낌?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어찌하겠습니까? 정의로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 사람 사는 네. 나라에서. 예. 참 네. 그러네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그럼요. 항상 다 같이 네. 가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네. 정말 민주주의의 가장 제 선봉적인 나라라고 또 생각도 했었는데.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네.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최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세컨 라운드가 뭐 다음 달이나 6월 달에 또 오픈할 텐데 네. 미리 준비하셔서요. 아, 맞아요. 이러한 철저히 준비를. 네. 서류들을 뭐 W2나 뭐 페이롤 스탑이나 여러 가지 인컴 텍스 자료나 뭐 유틸리티 렌트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스캔하셔서 컴퓨터에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 PPP가요. 제가 저 주변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 잠깐 들어보니까 많이 하셨죠. 처음에 이런 거는 대형은행이야 해갖고 뭐 시리뱅크나 비오브에 이런 데만 신경을 집중하셨는데 오히려 스몰 랜더들이 더 쉽게 이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얘기를. 뭐, 웰스파고나 이런 큰. 하다못해 페이팔 이런 곳이 더 쉽게 네? 해줬다라는 얘기를 얼핏 저 단톡방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잘 준비하셨다가. 여러분 은행하고 미리 좀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 그렇죠. 네네. 대형 네. 은행들은 그만큼 그 고객들의 포진된 고객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정말. 예. 네. 그러니까 좀 더 거기서 밀리나?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뒤에. 음모론도 있는데. 네, 있을 것 같아요. 음모론도 있는데 뭐 대형 은행들은 라스네임이 유태인 라스네임이 더 쉽게 좀 이거를 더 접수하는데 음모론이겠죠. 아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것보다도 뭔가 어떤 김이팍 이거는 아하. 이것보다는 유태인 아니, 저는 라스네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비즈니스의 네. 어떤 이렇게 좀 튼실함 뭐 앞으로 회생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무리 안 본다 하지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잘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잠깐 닫고 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그러니까 원래 안 되던 것도 있잖아요. 빚도 있고 그렇죠. 막 이런 거 예, 채무 관계나 이런 그래서 것들. 앞으로 이제 세컨 라운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은행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트랜잭션 히스토리가 또 중요합니다. 아. 과연 그 지금 뱅킹 하고 계신 그 은행이랑 뭐 론 하시면 더 좋고요. 론을 한 히스토리 있거나 여러 가지 뭐 크레딧 카드 오픈해서 쓰시거나 또 아니면 거기에 뭐 브랜치 매니저나 이런 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어플라이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이게 네.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은행에서도 이제 픽앤추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VIP 커스터머들 아니면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맺어온 이런 비즈니스 그냥 뭐 디파셋하고 그냥 뭐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크레딧 카드도 오픈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주로 그 이런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뭐 한인 작은 은행보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더 크다고 나는 거기서 할 거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그게 또 아닌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그런 주류 은행들은 고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에서 네.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뭐 페이팔이나 굉장히 작은 SBA 렌더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좀 더 잘 안 알려진 뭐 크레딧 유니언 특히 이런 곳들은 오히려 애플리케이션이 별로 많이 없어서 조금 더 찬스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단 전반전은 저희가 조금 몰라서 우왕좌왕했다면 후반전은 잘 준비하고 나가서 역전골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에서처럼. 사실은 정말 힘드신 분들이 지금 못 받고 계시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정말 힘드신 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PPP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이제 실업수당. 네. 실업수당도 말 많아요. 네, 600불 뜨겁습니다. 누구는 받았다. 네. 그래서 누구는 이번 주에만 들어온 돈이 뭐 6,7천불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아, 저 어제 그 제 집 파티다. 파티 전화 왔는데요. 뭐, 언니 나 월급보다 더 받아. 아유. 뭐 마스크 좀 보내줄까? 아유. 막 이러는데. 네. 끊어. 그랬어요. 진짜예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랬어요. 월급보다 더 받는데요. 더 받는데요. 실업수당을. 네. 자, 다행이죠. 네, 네, 다행이죠. EDD가 그렇게 온다라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유튜브 채세. 아, 유튜브 채세. 예, 예. 그 PPP론 서류 준비할 게 많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시라고. 네,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랜더 은행과의 그런 주거래 은행과의 관계를 잘 해놓으시는 게 좋다고 필요하죠. 또 말씀해 네, 주시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EDD에서 UI에 대한 얘기 좀 해야겠죠. 네. 이제 실업수당 요즘 굉장히 좀 화제가 많죠. 그래서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라는 이런 새로운 섹션이 캘리포니아주 EDD에 이제 론치가 됐는데요. 사실 아직 어플리케이션은 오픈이 안 됐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4월 28일 화요일부터 오픈되어서 이제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PUA는 무엇인가라고 설명드리자면 기존 실업수당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자영업자분들, 뭐 독립계약자분들, 또 네. 비즈니스 오너분들 이런 분들은 기존의 unemployment insurance 해당이 안 됐는데 이번 연방 정부에서 통과된 CARES Act를 통해서 이러한 그 더 넓혀졌습니다. 받을 그러니까 수 있는 분들. 저 네. 범위가 좀 네. 넓어진 거죠. 스티브 강 부회장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방에서 뭐 다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도 사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신청할 수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도 네. 신청할 수 없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처음에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게 뭐 된다 안 된다 CARES Act가 통과돼서 아니, 이걸 네. 하셨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한인회에서도 그런 줄 알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약간 사실 자영업자들이 어플라이 하기에는 좀 에러들이 많거든요. 항목이 부족하고 네. 체크할 게 없고 뭐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도 없고 예, 이걸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여기 끼워놓고 해가지고 어플라이 했는데 잘 안 된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 EDD에서도 이제 오피셜리 이러한 그 자영업자분들 위해서 그 팬데믹 언임플로이먼 어시스턴스 사이트를 이제 EDD 웹사이트 오픈을 해서 섹션을 오픈을 해서 28일부터 네.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아직도 그러면은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정도 기다려야 되네요. 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이거 오픈된 이후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네. 그 EDD에서는 코로나19 그 기준을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자영업자이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지급을 또 미리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은 4월 28일부터 그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 자영업자분들도 만약에 이제 EDD에서 승인이 난다면, 실업수당에 승인이 난다면 이제 최근 CARES Act를 통해서 600불의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질문이 오셨는데요. 그 PUA 네. 이 부분을 받게 되면 7월 30일까지 2주마다 그 서티파잉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UI 받으시는 분들도 하시잖아요. 네. 그걸 해야 되는지. Job qualification 네. 얘기 같아요. 네. 네. 2주마다 네. 그런 그렇죠. 아마 이메일로 갈 겁니다. 예. 네. 하셔야 되네요. 그것도 네. 역시 똑같이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여기 LA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099도 받고 W2도 받고. 그러니까 잡이 슬래시 맞아요.
그 명함이라 그래갖고 이 일도 하시고 이 일도 하시고 이 일도 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애매한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모두 다 가능하고요. 네. 아,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좀 항목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인가에 뭔가 어플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코로나로 그 가게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취업을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분들도.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쵸, 그쵸. 좀 해당은 안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취업을 찾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스티브 강 한인의 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팬데믹 언임플로이먼 어시스턴스가 이게 뭔가 갑자기 또 튀어나온 거여서 이름이 사실은 바뀌었죠.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예, EDD 웹사이트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 네. 하지만 네. 이제 애플리케이션 오픈 안 됐고요. 하지만 이런 뭐 나는 자영업자 아니고 그냥 최근에 우리 잡에서 레이오프 됐는데요 하시면 기존에 있는 지금도 오픈이 되어 있는 네네. 그 unemployment UI 실업수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600불의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네, 연방 지원금. 네, 만약에 나는 어플라이했는데 제로가 나와도 600불을 받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부분 어떻게 네. 되나 진짜 궁금해요. 제로가 나왔는데 안 됩니다. 다 1불이라도 받아야 되죠. 받아야지만 600불이 추가가 됩니다. 단돈 1불이라도. 그러니까 1불이라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0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 의미가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 넘버 자체는. 네. 근데 1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EDD의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지 않나요? 캘리포니아 그렇죠. EDD에? 네네네. 일단은 40불로 돼 있는데 네. 일단 그 EDD에서는 그러한 이제 리플라이를 저희에게 주었고요. 단돈 1불이라도 받아야 된다. 네. 결국은 40불부터니까 40불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600불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동안 막 집어넣는데 영 나온 사람 어떻게 하면은 안 되네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못 받는다는 네, 지금 맞습니다. 답을 드려야 되네요. 네. 그리고 600불은 이제 플랫이기 때문에 이제 업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1불이라도 책정이 되면 거기 플러스 600불이 이제 7월 25일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7월 네. 말까지. 7월 말까지. 네. 근데 이제 7월 25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마 그게 마지막에 페이드는 주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페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것은 600불 추가 그 연방 지원금이 이제 3월 29일 페이롤 피리에드부터 이제 7월 25일 페이롤 피리에드까지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저희 한인에게 질문 주시는 부분 중 하나가 그러면 막 예전에 사실 뭐 작년이나 뭐 이런 그 레이오프 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사실 그런 분들은 이러한 혜택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코로나 19 때문에 뭐 job loss나 아니면 wage나 뭐 business impact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코로나 전에 레이오프 되셨거나 아니면 뭐 fire 되셨거나 이러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아, 그 저희 쭉 PUA 읽어보니까 누가 어플라이를 하느냐 읽어보는데요. 네. 거기에 무조건 코로나19로 하고 전부 다 단서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 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보시고 제가 또 EDD 웹사이트를 보니까요. 네. 한국어로 이게 바뀌더라고요. 아, 한국어로 네. 그 맨 밑에 있어요? 바가? 언어 기능이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바뀌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읽어보실 수 있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지금 이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라는 PUA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EDD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네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약간 복잡할 수가 있어서요. 혹시 뭐 언어적인 어려움이나 있으시면요. 한인회로 전화로 예약하시면요. 저희가 이제 원투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어 지원 서비스가 되긴 되는데 그게 구글 트랜스레이시니까 뭐 완벽하진 않거든요. 읽다가 보면 구글이 원래 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이거 많아요. 되게. 산으로 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네. 단어로 바뀔 때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네. 점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한인회가 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또 한글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좀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방문하지 마시고요. 전화로 꼭 미리 그쵸. 사전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다 같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뭐 매너가 뭐 뭘 만든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켜주실 매너는 서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한국 분들이 대화하시다 보면 서로 흥분하세요. 이쪽 받는 사람도 흥분하고 저쪽 질문하는 사람도 흥분하고 나중에 꼭 미안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내가 그러니까 너무 흥분했다고 하시고 우리 흥분 좀 가라앉히고 한인회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시니까 네. 네, 좀 매너 있게 서로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힘든 시기니까 잠시 데니엘 정님 그 라이브 챗에 올려주셨는데요.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들이 무조건 신청 기다리고 계시는데 실상 이 POA 가이드라인을 좀 잘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가셔서 네. 그래야만 그 서티파잉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기 POA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요. Eligibility가 나와요. 어떤 분이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자영업자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 다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POA가 좋은 게 일단 이쪽 원래 오리지널에서 받았는데 네, 받았어요. UI를요? 네, 이걸 받았 네. 전에 미리 전에, 받은 거, 전에. 이 코로나 전에. 아. 지금 아무리 들어가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분들도 혹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쪽으로 와서 신청을 해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질문이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전에 받으셨다는 건 그러니까 받으셨다는 건 어쨌든 자부를 잃고 받으셨다가 이제 자영업자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그런 하신 분들이겠네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 해 받으셔서 자부를 잡으셨어요. 아. 그리고 좀 일을 하셔서 근데 이번에 또 문을 닫은 거예요. 아이고. 그럼 이제 이쪽 원래 쪽에 가서 못 받아요. 그게 1년에 받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네, 1년 맞습니다. 안에. 6개월 정도. 1년 안에 6개월인가요? 23주 정도가 됩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받는 분들은 이 POA에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EDD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신청해라. 결정은 우리가 내려줄 테니까. 맞습니다. 0이 될지 100이 될지는 우리가 내려줄 그게 맞는 말씀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지금 또 방금 들어온 게 있네요. 네, 혹시 우버 운전자들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런 분들을 있는. 위해서 이런 PUA가 또 생긴 이유 중 하나거든요. 스테이트에서 뭐 리프트나 뭐 이런 택시, 라이드 쉐어링 이런 분들에게도 이러한 unemployment 실업수당 베네핏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4월 28일까지 준비하셨다가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데니엘 정님이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아 일을 못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그게 사실 그거 되게 그 증명하는 그렇죠. 거 그 증명할 수 있어요. 네, 그 다 써 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됐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물론 지금은 코비드 19 때문에 이렇게 행정 명령으로 문 닫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그거 행정 명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도 네네. 이제 서플리멘터 다큐멘트를 이제 서밋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뭐 내가 감염됐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메디컬 다큐멘테이션도 필요하지만 아니면 뭐 주위 분들 뭐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엘리지빌리티 가이드라인을 좀 숙제하시고요. 네. 네, 미리 준비하셨다가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네. 그다음에 1099 받으시는 분들, 뭐 네. 여러 기 워커들 이런 분들 분명히 PUA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네, 네. 그 이게 저 한인회에서 도안은 주시지만 본인이 받을 돈을 위한 거니까 그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상담을 하실 때도 본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상담하시는 분도 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 자기에 대한 인포멈을 잘 모르고 계시다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상담은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아, 자 그리고 네. 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가 한 가지 이제 론이랑 그랜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LA 카운티에서 이제 스몰 비즈니스 분들에게 맥시멈으로 2만 불 이자율은 2.44%입니다. 그리고 네. 5년 텀이고요. 그 이제 LA 카운티에서 스몰 비즈니스 분들에게 이러한 그 소규모 마이크로 론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플라이 하실 수 카운티입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이 LA 카운티, LA 시티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쭉 살면서 근처 쭉 다 근처에 사시는 분 다 우리 LA 살아 이러다 보니까
그 개념 잡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LA 카운티 시리 이거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히. LA 카운티는 네. 그 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대적인 그 뭐 글렌데일, 그러니까 파사디나 오렌지 다 들어가는 건 다르죠. 네, 다릅니다. 아. 또 LA시는 그 LA 카운티 안에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제2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주의하시고요. 나는 뭐 파사디나인데 거기도 LA 카운티고요. 네, 글렌데일도 LA 카운티. 네, 가디나도 네. LA 카운티고요. 네. 저쪽에 산타모니카도 LA 카운티고요. 우리 한인들 지금 많이 사시는 곳 플루턴. 네, 네. 오렌지 카운티죠. 거기. 플루턴 오렌지 카운티. 카운티. 근데 몇 지역구 또 도시는요. 네. 이 라인이 좀 이렇게 반반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애드레스마다 좀 다 내가 어느 카운티에 사는지 내가 무슨 네. 시티인지에 대한 거를 뉴스가 나올 때 명확히 보셔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어떤 분들은 그냥 LA 난 안 사니까 LA 카운티도 난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글에 LA 카운티 치시면요. 그렇죠. 알려지 나와요. 네, 맵이 나오기 나오죠. 때문에 네.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런 모든 것들 한인회에서 지금 많이 정말 그 힘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문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해서 오늘 문 닫았고 네. 내일은 많은 분들이 또 오실 수 있고 문의하실 테니까 내일 다시 오픈하십니다. 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꼭 예약하시고 네. 그리고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323-732-0700 323-732-0700번입니다.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내일 뭐 예를 들어서 한인회 사람 필요하시면 도움 드리러 갈까요? 이렇게 자원봉사 지원할 수 있나요? 지금 자원봉사 문의도 들어오는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홀드입니다. 아,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오셔도 안 좋은 거군요. 네, 그렇죠. 아. 스페이스도 뭐 이렇게.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아유, 저는 여러분 분명히 제 일하려고 분명히 얘기 마음 먹었습니다. 그 들으셨죠? 네. 방송에서. 가실... 아니, 저 내일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내일 아니, 제가 그냥 가끔, 쉴게요. 제가 가끔 보면은 이제 방송 끝나거나 전화로 방송국에 오면은 정말 진짜 이용돈 상담실이 하나 잠깐 개소리 아니, 돼요. 저 바로 나갑니다. 아니에요. 지금 전화 전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 괜히 저희 그러시는 지금, 거고. 저희 근데 지금. 상담을 정말 잘하세요. 아, 네, 다음에 꼭 좋습니다. 발렌티어로 한번 네. 지원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상담하시는 아니, 어르신들이 화를 내다가도 캄다운 되세요. 아,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30초 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인의 네. 우리 저 강 부회장님, 스티브 강 부회장님, 부회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정말 꽉 채워서 함께했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